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 이른바 확대명이 굳어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을 당 강령에 반영하는 등 이 후보 연임 준비를 차곡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또 세제 개편에 대한 당 입장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시절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는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 중앙위를 거쳐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의 정책적 비전이 대폭 반영되면서 앞으로 당 운영 전반에 이재명 색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장 금투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 일극 체제 리더십 비판 극복은 만만치 않은 과제로 꼽힙니다.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이렇게 부추길 필요는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TV 토론에서도 이 후보의 일극 체제, 친명일색 리더십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 내부 단결도 문제가 있고 예연을 확대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세요. 한편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는 경기와 대전 세종에서 각각 순회 경선을 진행하며 당권 레이스 종점을 향해 갑니다. 연합뉴스TV 이다연입니다.